마음만 주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도 그러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앞장서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부름받은 게 우리도 되고 그 사명에 투철하자고 만든 내가 앞으로 교회 목사가 돼도 목사로서의 사명이 투철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말해도 목사는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말씀이고 근데 여러분 근데 목사는 그렇게 되다 보면 정체를 성장하지 못하는 목사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목사인데 배우는 교육은 더더욱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앉아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몸을 쥐어 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가 책을 써내고 또 저는 그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고 하는 것 중에 좀 감동을 좀 뭔가 좀 체크하는 거예요. 영적 체크를 하고 싶어요. 감동이 되고 감동회장이 되면 영적 체크부터 할 거예요.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가지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교회 중에 정말 그 목회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전문가로 뭐 교회들 1000명이면 100명 10명 조사해서 저한테 그 다음에 또 가장 못한 게 책을 얼마 쓰고 있느냐 이걸 보내는 거잖아요. 그 신목사님만큼 책을 쓰는 사람이 감히 그 다음에 몇 명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 웃기는 글자는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 웃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해? 목사님만큼 책 쓴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책을 쓰면서 살아가는 건가? 잘나 들으면 만들어. 영광을 예수님이라는 행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평생 찾는 것도 무슨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울의 말 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작 여기서 풀어가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돌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력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원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귀신의 이름으로 우리 구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즐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치와 권세와 국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모여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교회는 대신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람도 당연히 사범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뭐야? 그게 정상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들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어찌 목회하는 교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전된 모든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언제나 부지런하고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대선교인과 교인들에게, 그는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믿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 시작. 더군다나 그 교회들이 거짓된 교로 유혹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거나 성도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바울은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분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여요.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오죠. 1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는 거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려운다고 신부들이 당하고 정말 안 되는 걸 당하면 가만히 듣고 있고 그것도 기밥을 갖고 만들어서 내 맘에 안 드는 목사라고 여러분 같이 힘써줘서 그 그거는 참 무식한 일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본인의 정보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를 사랑하면 아무리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장에 가도 품어주고 이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목사를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목사 성도고 성도도 목사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 왕 같은 세상들 직책 따른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아니에요. 이같이 바울은 기도의 본인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아끼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 모두도 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다면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한 실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족함을 느끼면 목회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사랑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서로 피담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된 행동을 다시 범하고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17절부터 쭉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17절.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사? 내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주. 여러분 제가 성령을 왜 받았느냐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님을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누가 성령님께서 바울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다가 주님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와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것도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가 뭐가 있어요? 너 나쁜 놈이다. 너 잘못된 놈이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분열되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 나라를 하나로 통합되게 만드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그 잘 리더십을 받고 끌어가면서 모든 백성이 불구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하는 거야? 자기가 의료받으러 다녔으면 병원으로 다녔습니까? 나쁜 거라고
그렇다고 이 그 날마다 양보하고 장풍가고 하는 거는 날마다 무슨 막 말리더라도 그렇다는 거구나. 저게 무슨 정신 도는 거 좋아? 몇 번 본 사람이 안 됐어. 프랑스의 수상 대통령이 수상이라고 총리가 됐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부인하고 살다가 틀려가지고 헤어지고 젊은 여자를 끼고 잠자고 이런 것도 찍어주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거 욕합니까? 나는 지금 정신없는 문화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말하는 건 너무 많이 뽑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말하는 것을 뽑혔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는 뭐보다 이러고 있어. 나는 부대하면 내가 우리 동기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야, 우리는 부대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쁘다. 친구서 뭐가 이렇게 기쁘고, 뭐가 이렇게 부대면서. 아니,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는 고생해서 고생,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고생은 다 필요 없고, 자기 지나다가 도둑 앉아서, 저렇게 도둑 앉아있거든. 또, 우리는 부모에게서 열심히 살아서, 효도하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에서 효도하고 살았는데, 질것들은, 응? 달랐다면 또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소나 고발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들은, 새끼를 살리려고만 정말, 응? 매를 맞으면서도 새끼 때문에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살았는데, 친구들은 새끼를 죽이니까. 그, 우리 행복하지 않나? 그런 말이었어. 근데 이제 불행했지. 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90만 명 다 죽자. 더 살지 말고 90까지만 살고 죽자. 더 이상 그거 그 결과서 어떻게 하면 되냐?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계속 불행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부모로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상처 찾아다니고 또 혼자들마다 인사다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애들 또 상처 가져가려고 나 빌어야 돼요. 언제 시간이 나와? 지난번에 내가 우리 동생을 태우고 가면서 그랬어. 용기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야. 쟤들 봐, 감사하고 있는 거야. 형, 그럴까 봐. 너는 내가 지금 태우고 다니니까 지금 가지마. 지금까지 전기 같은 생각해서 살아요. 마귀새끼가 모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부모를 모시는지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어떻게 베풀어주는지도 주는 것만 받아. 고맙대.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마귀새끼. 정말 종이 한 방에 한 점 있어. 아, 그렇게 믿으면 되겠니? 안 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뭐냐면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물질 관련해서 흐트러 계산해서 심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고생해. 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어제 지난해 한꺼번에 다 했어요. 한꺼번에 지난해 모은 거 다. 저는 예쁘게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지금 엉터리가 제가 성장한 거야. 정말 믿음 안에 세워가면서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막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치심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믿으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인도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응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에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왜 믿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믿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들 향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시 너의 묘한 나의 기업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0절 봐요. 신명기 4장 20절. 시작.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기 기업을 삼으셨어요. 아멘이 그리고? 안 삼으셨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저한테 뭘다 하는데 내가 할까? 하나님 불러서 기업 삼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업은 잘 되려고 쓰는 거예요? 안 되려고 쓰는 거예요? 네. 돈을 벌게 쓰는 거예요? 돈을 가방에 쓰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망하는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해서 뭐예요? 밤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아, 그리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업이 없는 것이. 그거 잘못되겠어요? 오, 잘못되지 않겠어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잘못된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을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땅도 없었지만 땅도 부시고 나라를 유치한 것만 여러분 일어나 전환해서 싸우면서 헤매게 되었지만 그러나 드디어 천국에 사시는데 독립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계 움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미국이 세계 움직인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의 최상급 4%의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그 사람 돈 빼면 미국 망해. 그럼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잖아요. 미국의 700만, 본토의 700만, 각자 부서진 사람이 한 200만 해서 1600만 명이 아니에요. 그게 세계 축구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 판매자도 큽니다. 거기는 지금 여러분 물도 없어가지고 물도 안 수입해다 먹고 차도 안 와. 생산을 그나저나 생산을 팔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그 나라는 캠퍼스에 지금도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데이터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여러분 뭡니까? 중심, 핵심, 그 구성원 요소 있는 그 하나, 그 칩을 그 나라가 만들고 그거 한 대 팔면 차가 10대가 되고 세계를 죽으려는 거예요. 제가 그 세계를 죽으려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는다고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죽으려고 했는데 누구요? 나를 따라라. 누구요?
죽을 수가 없어. 히틀러야, 히틀러. 너희들이 무슨 민족을 세계를 다스려? 나쁜 새끼들. 내가 바꾼 거야. 우리가 세계에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독일은 우리나라만큼 살잖아요, 지금. 그렇게 떠들던 적이 지금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살아요. 사회이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뭔가 책임 거 아니죠.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축복을 못 이렇게 황태가 사니까 죽고 넘어가 여러분 지금 벌써 중국이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말고 이대로 가면 중국이 전체를 죽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중국의 명예 목사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공을 받았어.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교통하는데 그 사람 예언을 딱 대화하고 말했어.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기독교인이 2억이 넘어요. 왜 넘어요? 2억이 넘어요. 근데 2억이 넘은 사람 중에 지금 예수에 주택하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0만이 넘어요. 거기는 뭐 특동의 큰 딸도 있고 우리나라 뺏겨가요. 지금 이게 중국이 넘어가는, 중국 넘어가는 거야. 중국이 지금 그래도 그 수치로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정말 이대로 가서 정말 남았으면 참 하나님 정말 믿음 가지고 정말 잘 사는 것 됐으면 괜찮아요. 목사들 사실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런 목사들 잘못이 많아요. 그런 걸 얼마나 가르치는 건가. 무슨 오늘 괜히 자기를 생각하고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는 건가. 무슨 부름받치는 것보다 무슨 목사님이라고 또 크게 가서 잡아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서 흔들어내가지고 여자 보셔도 남자 보셔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크게 흔들라고 되고 이게 뭐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커지는 평가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는 말이에요. 뭐 이게 안 그랬어요. 잘못된 지금 한국 교회는 한참 잘못 제가 새벽마다 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나라도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배반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못살고 같이 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내게로 하였어. 그 때문에 아무리 왕조 같은 목사가 와도 아무리 모든 성도가 많아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주역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친히 목회 하시는 것은 그러면 성도는 자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된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원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서 자기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 속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19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의 능력 능력이 저렇게 크시 이걸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으로 의당한 성도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위력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신뢰하는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거듭낼 수 없어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바꿔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절부터 보면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우편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우리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복종케 하는 계획 위에 교회가 있게 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해서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중요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섬기시고, 핍박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바다와 찌든 민족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때 그 역사는 뭐냐?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한국의 금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교회의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교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두드리고 가고 있지. 막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포함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나라를, 이 교회가 서 있는 나라를 하나님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하나님이어서 남북의 돈을 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나 더 빨리 돈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갈라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잘 사는, 잘 되는 기업도 망하지 않고 자꾸 싸우니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교회는 예수님의 풍성이 고여야 돼. 예수님의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본질.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교회가 무슨 엎드려진 건물이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높아. 주님이 그렇게 그려둔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충만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안 되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우리 이모들이 꼭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인 여러분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지지고 먹고 떠들었다 하니 화가 나서 자기 실수했다 바울같이 실수했다 하지만도 끌어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얗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 통역 노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만이 참던 교회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오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 줄도 믿으시는 분만 이제 전도도 쉬지 말아요. 여러분 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넘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가는 거죠. 그처럼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여러분 부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분 우리 할머니가 주인공은 세상에 할머니가 무슨 일만 있어야 고소를 고발하는 사람, 너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걸 파악하고 부처에서도 이제 대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옥으로 싸우고 되겠어요? 아, 되겠어요? 아, 되겠어요? 아, 미칠지가 좀 생각나는 거니까. 우리가 다섯시에 살고, 다섯시에 들을 적에, 친정으로 들어갔구나. 그 보살님이 보여주더라고. 무슨 교회에서 맞지 않나? 아, 교회에서 내리는 걸 생각 다 하셨지고.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같이 또 그럼 돼갔어요? 여자 보살님.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귀중한 삶을 주고 있습니다. 시름과 그런 육경의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한국을 향한 성도들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투발한 것도 모릅니다.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향해 자신을 던지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으로서 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나만 잘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몸이 교회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면서 매일의 싸움 속에서 승리,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이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그거 안 하면 우리 한국도 있으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집에서 못 가는 기도자에서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거의 팔고 팔고 우리가 이상합니다. 이 고생 내가 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교인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묵시도 여러분, 묵시도 여러분.
설교도 한 번 하고 그냥 뭐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면 되어지고 특별히 공부하고 뭐를 결정했고 뭘 내가 신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미쳤어요? 김준호 미쳤어요?
그러지만 장로님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도 장로님 입장과 자리에서 또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 입장과 자리에서 집사님도 집사님에서 참만까지 보여지만 밑에 두는 사람도 도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미세대를 보세요. 엄마하고 보다만 잘 들고 보니까 1.5세대는 가난당에 들어가잖아. 훈련받고 그러면 다음 세대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야. 다음 세대는 다 떠나버리니까 나 떠나버리냐 죽으면 나 혼자 떠나가냐 우리 교회는 옆에서 쳐다봐 다 그런 사람이지. 저희 세대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복을 534장.